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오지 않고 혼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흘러가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힘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아는 것과 하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힘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아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예예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평강이 잔잔히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예예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정리가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
주의 이름 높이리 오, 오, 오 하늘 높이 홀리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전능한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이 시대를 보내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데,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는 그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시간 가운데 저들이 처한 환경,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들이 안고 있는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또 사역자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들의 길들이 막히고 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차단되어 하나님, 오직 집안에만 거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큰 비전을 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각각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것들 가운데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간들, 그리고 더 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지리적인 것, 시간적인, 상황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감싸 안아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이 밤,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날 광고로도 이야기가 나가겠지만 오늘 임시 당회했습니다. 뭐 카카오톡으로 했고요. 그리고 당회에서는 4월 한 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4월 한 달 동안 더 긴 행정명령을 부탁을 하였고요.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져서 4월 한 달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목이 칼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혼자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목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홀로 예배를 드리실 때 같이 찬양해 주시면 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같이 운행하시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돌판 위에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결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4장 끝부분은 두 번째 설교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장까지는 과거의 회상이었습니다. 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네, 역사입니다. 그럼 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흘러간 것인데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를 쓰는 방식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또 다른 역사책을 쓰는 방식입니다.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과거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을까요?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E.H. 카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역사학을 공부하는 분에게는 뭐 잊을 수 없는 역사학자죠. 이 에드워드 카가 E.H. 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모세의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과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과거는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고 하는 시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아픔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에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열 사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유리 방황했더라고 하면 이제는 거인처럼 큰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가서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있는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쪽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좋은 쪽이겠습니까? 나쁜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과거를 반복할 때 나쁜 쪽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의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히브리어로는 원어의 뜻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 이것이 교차적으로 설명되어질 때가 너무 많고요. 이것을 딱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보통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 사회법, 종교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이죠.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나는 기업인이 되겠다. 나는 간호사가 되겠다.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는
나는 이것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목적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결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어떠한 방식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다음 그가 통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직무를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어떠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행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의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선생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간호사의 일을 감당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는가,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적과 꿀이 흐르니까 가나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신약에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끄집어낸 사건과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올라갈 때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싸울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유명한 점성술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고 축복하면 축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사람 발람을 비싼 돈 주고 모셔옵니다. 그리고는 부탁하지요.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좀 내려주십시오. 발람이 그래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벌릴 때마다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발락이 화를 내도 발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발람이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발락에게 한 가지 계략을 줍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저 이스라엘 남자들 평생을 노예로만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똑같은 것 먹고 똑같은 옷 입은 여자들만 봤기 때문에 여자들로 유혹하면 넘어갈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입었던 옷 가지고 여자분들이 계속 엄마가 입던 옷 딸 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다만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옷을 이렇게 밝히 만들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평야를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거기에 창녀들 같은 음란한 여자들을 쫙 풀어놓은 것입니다. 야한 옷을 입고 야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딱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딱 한 번이라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한 번이 가능한가요? 눈을 감으면 그 여자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미 발을 한번 들여놓은 것이죠. 그러자 모압 여인들이 다시 이들을 유혹하자 또다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압 여인들이 바알 신전 앞에서 그들을 유혹하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놀랍게도 그 여인들의 유혹에 함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 2만 4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다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 즉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화가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복받고 선한 능력을 이 땅에 펼치며 산 것을 성경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역사는 반복되어지는데 한 번은 비극적으로 한 번은 시극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아주 놀라운 감격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겨서 아주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본인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갑니다. 이번 마지막 딱 한 번만 도박한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또 되면 또 다시 딱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역사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듯이, 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큰 나라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큰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큰 나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큰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큰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소에는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허술한 집인지 겉에 서 있는 것으로 갖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집은 참 이쁘다, 저 집은 참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갑니다.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럴 때 이 집을 견디게 하는 것은 겉에 있는 왁구가 아니에요. 그는 그 밑에 있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멀쩡할 때 신앙 좋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거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정말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정말로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다시 그 위에 집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과 생각으로 그 바닥을 세웠으면 그 집은 어려움이 겪을 때, 닥쳤을 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기초가 단단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모르면서 안 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인도에 존경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간디였죠. 비폭력으로 인도를 독립시키고 수상이 되신 분입니다. 존경받는 분이고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지요. 그 간디가 워낙 수상이 되기 전에 존경을 받을 때 한 아이가 그 간디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리 말려도 설탕을 막 퍼먹어서 이빨이 상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아이에게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만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일주일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아주머니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실까?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주실래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가 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설탕을 너무 좋아하면 몸에 안 좋단다. 설탕을 먹지 말아라. 이 아버지, 아주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무슨 아주 심오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려고 일주일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나? 뭐 일주일 동안 아주머니가 여러 고민을 했었죠. 간디의 말이 끝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간디에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그냥 지난주에 말씀하시면 될 걸 왜 이번 주에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 저도 설탕을 좋아했거든요. 간디는 일주일 동안 설탕 먹는 것을 끊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려고 생각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물러가 90세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참고로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90세에 자기의 동역자들 목회자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본인의 간증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1825년 11월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1829년 6월에 들어서 4년이나 늦게 지나서야 완전히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참가에 대한 집착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나의 전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일만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끝 편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의 마음에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겨져야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속된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한 걸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바알보레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걸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그곳이 그 고상함이 가장 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모세의 설교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인생을 얼마 남기지 않은 모세가 정말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르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까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도 알고, 너무 많이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도 사랑하라는 말도 너무 흔하게 아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일에 얼마나 애썼는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두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텐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에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선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에 넣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